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는요, 저하고 포크아트 할 시간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포도 송이를 그려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가을이 거진 다 지났네요. 그래서 거진 다 지났지만 해바라기를 풍경화식으로 그려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포크아트와 유화를 접목해서 그리는 그런 그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유화, 면, 천, 캔버스고요. 그다음에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밑칠을 여기에다가 배경 밑칠을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했을 때는 저희가 붓터치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칠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칠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붓터치는 이렇게 터치를 남겨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경을 이렇게 색칠할 때는 물을 섞어도 상관이 없어요. 물을 섞으면은 조금 수채화적인 그런 느낌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섞어서 하셔도 상관없고, 뭐 나는 완전히 유화처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물을 안 섞고 하시면은 조금 유화처럼 좀 깊이가 있어 보이겠죠? 두툼하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적인 취향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런 걸 보고 색칠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색칠은 곱게 펴발라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붓터치가 좀더 빠르죠. 색칠하는 거는 꼼꼼히 색을 이렇게 메워줘야지 되니까 아무래도 붓터치는 금방 할수 있는 거고,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붓터치보다는 이게 공부하기는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붓을 내가 어떻게 놀리냐에 따라서 색감의 두께를 물감의 두께를 좀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뭐 색칠한다 그래서 붓터치적인 그런 요소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곱게 진짜 몇 번씩 곱게 펴바르면 바른다 그러죠.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펴바르면 곱게 나오니까 붓터치를 완전히 배제할 수가 있죠. 그거는 좀 이렇게 극사실주의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사용을 하시죠. 아주 얇게 펴 발라서 사실적으로 물건 같은 거를 표현을 하시죠. 그래도 저번에 붓터치 한 거보다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거칠게 보이지가 않죠? 그쵸? 예, 펴바르니까 가을이니까 약간 노을이 이렇게 들을 수가 있겠죠? 붓터치는 붓을 좀 이렇게 눌러서 사용하셔도 되고 좀 힘을 줘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펴바르는 것은 조금 힘을 뺀 상태에서 이렇게 색칠을 해주셔야지 더 좋아요.
반복적으로 칠하시면 이게 펴바르는 게 되죠. 자, 지난번하고 약간 좀 분위기가 틀리죠. 그 다음에 밑에는 해바라기 숲이니까 조금 연두색이 들어가겠죠? 그린색 종류로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색감부터 넣어주는 거죠. 이제 여기 이렇게 일단 색감을 넣어주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묘사를 하면 돼요. 해바라기를 그리면 된다는 뜻이죠. 물을 안 묻히면은 이렇게 두껍게 나오죠. 물을 묻히면은 여리게 이렇게 수채화처럼 나오고, 이게 좀 아크릴 물감의 장점인 것 같아요. 유화와 수채화를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정도 해서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게 밑그림 됐고요. 자, 밑그림이 그려졌으면 좀 이게 말라야지 되거든요. 안 마른 상태에서 하면 색감이 섞여요. 색감이 섞이고 그리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마른 상태에서 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해바라기를 제가 그릴 겁니다. 자, 둥근 붓이에요. 이거는 이런 붓을 둥근 붓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반반씩 이렇게 섞었습니다. 좀 안 말라서 색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쿡 찍어서 눌러주시면서 빼주시면 돼요. 옛날에 제가 물건에 그렸을 때와 지금 해바라기가 달라졌죠. 이런 해바라기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들꽃 그리는 방법하고도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꽃몇 개의 그 방법만 알면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릴 수 있는 그런 응용에서 많죠. 이렇게. 그럼 지금 해바라기가 됐잖아요. 근데 가운데는 해바라기는 홀씨 같은 게 있잖아요. 씨앗. 그거를 그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운데에는 구멍을 안 메꿔주는 거죠.
하나만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그려줄 겁니다. 그리고 이 아크릴 묶음은요, 붓을 쓰고 나서 바로바로 닦아주셔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지금 반반씩 섞었거든요. 레드하고 오렌지하고. 근데 붓을 안 닦아주면 붓이 망가져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붓을 자주자주 닦아주면 오래 사용할 수가 있죠. 지금 제가 세 가지 색을 섞고 있어요. 레드, 오렌지,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 색을 섞어도 되거든요. 안 보이셨나요? 세 가지 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눌렀다가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들꽃과 비슷한 방법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는 제가 손자국이 났는데, 이파리를 그리면 없어지니까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말른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물건에다가 해바라기라든지 꽃그림을 그릴 때는 다 채워줬잖아요. 근데 유아 캠퍼스에 그릴 때는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잎을 다 안 채워도 상관이 없어요. 너무 잎을 다 채워서 그리면은 재미가 없거든요. 이거는 지금 물건에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포크아트를 이용해서 유아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생생하게 그려야지 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은 좋겠죠. 여기는 그래서 안 메꾼 거예요. 그냥 냅둔 거예요. 겹치는 부분도 있겠죠.
이쪽에도 해바라기가 있겠죠? 지금은 모양을 잘 모르겠지만 이제 씨앗이라든지 줄기라든지 이제 잎을 그리면 확실하게 드러나겠죠? 그리고 아크릴 물감도 조금 마른 상태에서 보면은 색감이 이렇게 좀더 진하게 보인다 그럴까요? 그런 게 있어요. 안 마른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색감이 좀 여리게 보이죠. 근데 이게 확실하게 마른 상태에서 보면은 진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코 아트는 햇볕이나 형광 그런 불빛에 보면 확실하게 잘 보인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꽃잎만 쫙 그려줬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 다음 할 작업이 이제 씨앗을 그려 놓는 거예요. 씨앗 그릴 때는 해바라기 씨앗이 속안에 진한 색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색을 선택해서 가장 진한 그린색으로 이렇게 일단 콕콕콕 찍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씨앗 만들 공간을 만드는 거죠. 하나만 하면 공간이 확보가 될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겉바탕은 이제 다 말린 것 같아요. 이렇게 겉을 확보하고 원 그릴 것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세필붓 중에 가장 얇은 세필붓으로 이제 씨앗을 표현하는데, 옐로우, 이거는 오렌지색이고요. 지금 내가 짠 것은 옐로우 색이에요. 이게 더 씨앗을 그릴 때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작은 점을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것도 지금 색이 안 마른 상태에서 찍으니까 잘 안 찍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마른 상태에서 이 점을 찍어주시면 물감도 아낄 수 있고 더 예쁜 씨앗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바라기 씨앗을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줄기를 그려줄 거예요. 줄기는 그린색하고 화이트색을 조금 섞었어요. 꼬불탕꼬불탕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해바라기에 그 줄기는 조금 다른 꽃에 비해서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생각하셔서 두께감을 좀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어차피 또 잎을 그리면 줄기가 또 감춰지는 부분이 또 생기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줄기 그려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잎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잎을 그릴 땐 그린 화이트를 섞어도 되고요, 옐로우를 섞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린을 많이 섞고 화이트는 제가 조금만 섞었죠. 그러면 나뭇잎이, 해바라기 잎이 위에 솟는 것도 있겠죠. 잎이 들어가니까 조금 꽃이 살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뾰족한 잎도 있겠죠. 넓은 잎도 있을 것이고. 잎 모양도 붓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그리시다 보면 노하우가 생긴다 그럴까요? 나만의 노하우? 이렇게 해봤더니 입이 진짜 생동감 있고 좋네? 하면 그 입을 또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바라기 잎들은 서로 막 겹쳐져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겹쳐져서 이렇게 색칠이 아니죠. 예. 겹쳐져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쁘죠. 우리가 거실이나 주방이나 어디든 인테리어 하는 그런 그림들은 약간 그림을 추상적으로 하는 게 유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것들을 그리시지 마시고 이렇게 색감도 조금 내가 창조적으로 생각하셔서 하시면 더 멋있는 그런 잎이 나올 수가 있죠. 예,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려한 해바라기가 탄생했습니다. 가을에 정말 우리가 해바라기 구경 많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타오르는 해바라기를 그려서 집안에 인테리어 해놓으면 참 좋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크아트는 활용도가 많으니까 잘 배워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